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 전환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화면 전환이 아닌 경우도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퀴즈 앱. 네. 바로 생각나는 예제는 퀴즈 앱인데 퀴즈뷰. 네. 퀴즈뷰에서 이제 퀴즈를 막 내거든요. 그러면은,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3번 문제 풀고, 이것들이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화면을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링크 안에 링크 안에 링크. 이런 식으로 화면을 세개 그려서,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옆으로 넘기는 거라면,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하고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면이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화면 전환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Q1.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제목. 아, 이러면 퀴즈가 안 되죠. 리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제목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쉬운 걸로 할게요. 네, 쉬운 예제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비포 이게 안 되나? 비포 선라이즈 다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버튼이 있고 레이블 물론 좀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O와 뭐 X 조금만 더 볼게요. 라지 타이틀 아안 예쁜데? 타이틀, 네. 그 다음에 패딩 주고 네, 뭐 얘도 조금만 더 다듬으면 아니, 이거 뭐 다듬어서 뭐합니까? 자, 이거죠. 여기서 OX 퀴즈 앱을 만든다고 할 때, 네, 얘를 누르면 다음, 얘를 누르면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눈에 좀잘 보이라고. State, 바, index, int는 0과, let 퀴즈 데이터. 이제 세 개만 합시다. 너무 기니까. 이거랑 리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은 과카몰리다. 그리고 3번. 리오의 생일은 5월 1일이다. 어? 아니. 7월 5일이다.
네, 이렇게 퀴즈 있다고 했을 때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넣어도 이상하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이런 거 해볼까요?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 뷰가 맞나요? 네, 프로그레스 뷰가 맞아 보입니다. 퀴즈 데이터 점 카운트 전 이렇게 되는군요. 뭐야? 예제는 어떻게 쓰고 있었던 거지?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인덱스 고 이제 인덱스는 0. 허허.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네. 아무런 문제 없잖아. 얘는 1로 시작하고,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패딩 넣고, 하나 더 넣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 슬래시 보기 좋게 뭐 여기에 퀴즈 데이터의 카운트 3 이렇게 하면 네.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여기도 1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죠. 뭐 예쁘게 여백을 주는 건 여러분의 나름이죠. 자, 그럼 여기서 누르면 왜 꽉차지? 누르면 인덱스가 1이 되고 1, 2, 3분의 2 뭐지? 왜꽉 찼죠? 멍충이네. 나누기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 보호해주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될 때만 올라가는 걸로. 여러 군데에서 짜증나게 하는군요. 한 번에 이것저것 하려고 했더니. 네. 넣으면 왜 크러쉬 되지? 버튼 O 눌렀을 때 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하다면 뭐 애니메이션 is in 인덱스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과카몰리이다 X 이런 식으로 눌러서 맞지 않나? 아닌가? 지금 졸려서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뭐 크래시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지금 이 인덱스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1 눌렀을 때 0, 1, 2까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3이 들어가니까 벙 하고 크래시가 나는 건데요. 뭐 if 인덱스가 3보다 작을 때 심플하게 이렇게 아닌가? 왜 죽는 거지? 2보다 작을 때 해야 되나? 그러네. 여기 1씩 더 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화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화면 하나로 만든 데이터가 변해서 다른 화면처럼 보이는 화면 전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넘기지 않고도 여러 화면처럼 화면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변하도록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